반갑습니다. 유일모터스 윤팀장입니다. 자, 제가 수산 차량 준비했고요. 2016년 4월에 디젤 1.7 1700cc란 얘기죠. 이륜 스타일 아무것도 없는 기본형의 차량입니다. 하지만 전 차주분께서 내비게이션 매립하셨고 내비 후방 정도 매립하신 거 뭐 그거 외에는 없지만 상당히 좋은 컨디션으로 차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어느 차에도 밀리지 않는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운전해봤을 때 느낀 소감입니다. 자, 주행거리가 11만 5천km예요 근데 타고 오면서 느껴봤지만 하부 상태 아주 짱짱하고 엔진 미션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용도 이력이 있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금액으로는 가장 기본형에 속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금액은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류 투싼에서는요. 외관을 일단 한번 보시면서 외관 설명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이트 컬러의 올류 투싼 2016년식입니다. 라이트는 근데 큼직하게 모양이 아주 예쁘네요. 그리고 그릴도 그렇고 요즘에 현대차들 모양이 아주 잘 빠졌어요. 잘 만들어요. 그리고 무사고 차량답게 외관 컨디션 1등입니다. 1등 최고의 컨디션.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지만 지금 앞바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깨끗하죠. 물론 실버 색깔이다 보니까 티가 좀 덜 나요. 하지만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관리 상태 좋다. 약간의 흠집만 있고요. 자, 타이어 상태 70%. 자, 뒷타이어도 마찬가지 7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후방에는 이렇게 후방 센서가 네 군데 딱 자리를 하고 있고요. 순정 옵션입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해 두셨고 매트를 깔아 놓으셨고 여기에는 이제 이 밑으로는 수납 공간이 있죠. 당연히 네, 이렇게 수납 공간들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12V 시거잭이 여기에도 배치가 되어 있네요. 뭐 적재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이 또 SUV 차량들은 완전 뒷열이 완전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적재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활용 가치가 높겠죠. 자, 쭉쭉 넘어갈게요. 조수석 쪽은 휠 상태 아주 깔끔하고요. 오셔서 보시면 뭐 하나 들어간 건 없지만 뭐 하나 빠질 것도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실내 보겠습니다. 자, 시동을 걸었고 주행거리는 11만 5069km. 주행거리 적은 건 아니고 연간 한 3만 km 정도 탔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3만 한 2-3천 정도. 그러니까 적은 키로수 아닙니다. 자, 이쪽에 윈도우 스위치 버튼이나 접이식 밀러 버튼 보이고 이쪽으로 넘어와 보면 TCS 하나 딱 있네요. 그죠? 자, 핸들 상태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쪽은 블루투스랑 오디오 버튼, 그리고 이쪽은 트립 컴퓨터. 네,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이나 뭐 여러가지 기능들을 트립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후진 넣으면 후방 카메라도 화질 아주 좋고 크기가 커서 시원시원하네요. 자, 이쪽으로 내려와 보면 내비게이션이나 뭐 여러가지 버튼들. 자, 비상등. 아, 이 부분이 상당히 심플하네요. 예,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네. 자, 에어컨 공조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공조기가 들어가 있고, 자, 이 밑으로는 에어컨이랑 열선, 좌우 열선까지 이렇게 들어간 거 보실 수 있고요. 12V 시거잭 2구가 보이네요. USB 단자 보이고 체인지 레버 쪽도 상당히 깨끗해요. 그리고 재떨이, 예, 컵홀더에 재떨이 들어가 있고 당연히 새거죠. 사용 안 했으니까. 자, 드라이브 모드. 뭐 드라이브 모드 눌러보면 뭐 에코, 스포츠, 예, 노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언덕길. 예, 속도 유지 장치죠. 속도 유지 장치. 자, 그리고 여긴 뭐 간단한 수납함이고 센터 페시아 콘솔. 예, 비어 있네요. 자, 시트 상태는 일단은 A급이에요.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실내 상태가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뭐 나름대로의 엄선 작업을 하다 보니까 깔끔한 차들 위주로 갖고 오게 되네요. 천정 상태도 오염된 그 부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지금 딱 돼 있어요. 자, 뒷시트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좁지 않아요. 좁지 않고 상당히 편안하게 장거리 운행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옵션이 너무 많이 없는 차량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렴한 금액에 좀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좋은 매물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일단 연식 좋고 상당히 요즘스러운 차량이고 금액은 뭐 저희 유일모터스 아시지 않습니까? 금액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니까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요즘에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운행을 할 수 있는, 이 녀석은 또 1700cc이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 상당한 이점이 있는 차량이죠. 영업용으로 뭐 사용을, 낮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사회초년생부터 다양한 층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자, 1250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싸다 안 싸다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고요. 비교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정말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